안녕하세요. 향기솔입니다. 지금 방학 중이라 꿀벌 진드기 검체 채취하러 강원도 양봉장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. 2022년 봄에 우리나라의 79억 마리의 꿀벌들이 사라지는 CCD 현상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습니다. 양봉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요.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진드기, 즉 꿀벌 응애에 관한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농약에 의해서 꿀벌들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그러고요. 세 번째는 스마트폰 그 전자파가 꿀벌들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기후변화인데요. 특별히 우리나라는 꿀벌 응애에 의해서 꿀벌 응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루아 응애와 가시응애가 중국 가시응애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나라는 응애류에 의한 이러한 꿀벌 사라짐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꿀벌 진드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강원도에 있는 또 경기도에 있는 양봉장들을 순회하면서 검체를 채취하고 꿀벌 유충들과 성충들 그리고 진드기들을 채취해서 분류하고 동정해서 논문을 쓰고자 합니다. 이제 진드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틱이라고 해서 큰 진드기가 있고 또 마이트라고 해서 작은 진드기가 있어요. 그 작은 진드기는 다른 말로 응애라고 하는데 꿀벌에서는 특별히 응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채취해서 실험실에 가서 확인하고자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강원도 화천군 간성면에 위치한 8호 선착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